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쑥 된장국을 한번 끓여보겠습니다. 여기 한 100g 정도 되는데요. 크게 한 줌 되죠. 쑥국은 콩가루 묻혀서 끓여도 담백하고 맛있지만요. 된장에다 넣고 끓여도 맛있거든요. 오늘은 쑥 된장국을 끓여보겠습니다. 대파 한 반 뿌리만 준비하고요. 그냥 이렇게 잘게 준비하시고요. 쑥은 사오시면 떡잎이나 뭐 마른 잎 같은 게 있으시면 딱 깨끗하게 떼주시고요. 물에다 한 씻어주시면 돼요. 혹시 이 사이에서 흙 같은 거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깨끗하게 흔들어서 몇 번 씻어주시면 됩니다. 이제 국물이 조금 시원하게 물을요 조금만 넣어주겠습니다. 채를 썰어주시고요. 애호박 반 개만 넣어줄게요. 쑥을 끓으면 양이 쑥 줄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건더기가 될 만한 걸 좀 넣어줬습니다. 다진 마늘은 쓰시고 싶으면 쓰셔도 되는데요. 저는 다진 마늘을 쓰진 않습니다. 여기에 애호박 대신에 감자 넣으셔도 되고 또 양파 한 개 넣으셔도 됩니다. 멸치 육수를 사용하는데요. 다시마를 제가 지금 육수물은 지금 한 1.5L 잡고요. 다시마는 큰 거 한쪽 손바닥만한 거 넣고요. 그리고 멸치는 다시 육수용 멸치는 한 주먹 듬뿍 넣었습니다. 그래서 국물을 좀 진하게 우려냈고요. 된장을 전 한 두 스푼 넣겠습니다.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같이 끓여서 된장이 다 풀어졌거든요. 이렇게 하면 된장 알갱이도 같이 걸러져서 깨끗해지거든요. 이렇게 이제 걸러주고요. 애호박 넣어주겠습니다. 무를 조금 익혀준 다음에 쑥을 넣겠습니다. 한 5분 정도 끓였는데요. 이게 없고 쑥만 있어도 이렇게 끓이셔도 돼요. 멸치 다시물이 진하고 맛있기 때문에요. 이게 무나 애호박이 없어도 이렇게 쑥만 넣고 끓이셔도 맛있답니다. 쑥을 한번 푹 끓여줄게요. 이게 쑥도 좀 부드러워야 먹기 좋거든요. 지금은 바로 드시면 좀 질겨요. 그래서 쑥도 부드러워질 정도로 한번 더 끓여주겠습니다. 그리고 아까 대파 썰었던 것도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. 된장 두 스푼 넣었지만 혹시 간이 아주 약하게 간간해요. 그러니까 짠 거 못 드시는 분들은 딱 드시기 좋은 정도 간. 여기에 만약에 이제 나는 좀 부족하다 싶으면요. 그냥 소금 이렇게 약간만 더 쓰시면 돼요. 이렇게 다 됐습니다. 이제 한 번만 끓이면 쑥만 내 마음에 들게 익혀주시면 돼요. 쑥이 좀 색깔이 누렇게 변해도 좀 퍽 익히면 더 맛있거든요. 저는 이렇게 한 3분 정도 더 끓였고요. 한 3분에서 한 5분 정도 더 끓여서 이 쑥을 부드럽게 끓여주시면 좋아요. 이 쑥이 좀 부드러워질 정도로만 끓여주시면 됩니다. 쑥색이 좀 예쁘진 않지만 그래도 부드러워야 맛있습니다. 자, 이제 한번 담아보겠습니다. 구수한 된장과 향긋한 쑥이 만나서 굉장히 맛있는 국이 되었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